자, 44페이지 프로젝트입니다. 어땠어요? 5형식 문장의 지금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게 제일 간단하고 쉽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위에 저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런 게 나와요. 한국어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순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조사 덕분이죠. 그죠? 근데 영어는 이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우리말이 어쨌든 한국어가 목적어가 먼저 오건 보호가 먼저 오건 얘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목적어를 쓰고 보호를 써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는 목적어와 보호 사이에 보호의 목적어는 O, 보호는 C라고 적어놨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더라도 반드시 목적어를 먼저 적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가보면 1번 답이 있죠. 내가 너보고 서두르라고 했잖아. 어때요? 내가 했잖아. I told you. 니한테. You. to her가 됩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잖아. 어떻게 합니까? I told you not to her가 되겠네요. 요거 not도 잘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가보면 엄마는 늘 내게 게으름 피지 말라고 하셔. 말하셔라는 뜻이겠죠. 어떻게 돼요? Mom always tells me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니까 not to be lazy입니다. 그죠? 게으름 피우다라는 동사가 따로 없으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lazy라는 형용사가 게으름 피우다라는 뜻이 되려면 반드시 be lazy가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호로 쓰기 위해서 to be lazy. 자, 엄마는 나한테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어. 늘. 뭐요? Mom always tells me to be happy. 이해되십니까? 엄마는 나한테 늘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Mom always tells me to be 정직하라고. honest.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나한테 늘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마라. 자, 난네안 도와줄 거니까 나한테 부탁하지 마라. Don't ask me to help you가 되겠네요. 나한테 너 따라오라고 부탁하지 마라. Don't ask me to follow you. 나한테 그거 하라고 부탁하지 마라. Don't ask me to do that. 뭐 이렇게. 쉽죠? 이게 재밌어요. 이미 생각보다 이게 재밌어요. 4번. 그에게 여기다 주차하지 말라고 부탁해. 옆집 아저씨가 차를 맨날 여기 대요. 그 아저씨한테 가서 여기다 차좀 대지 말라고 부탁 좀 해라. 어떻게 합니까? Ask him. 하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not to fuck here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고 이런 경우 더러 생기죠. 살다 보면 자 위층에 가서 위에 사람들한테 좀 밤에 좀 쿵쿵거리지 뛰지 마라고 좀 이야기해라. 부탁해라. 얼마든지 있겠죠. 자 그리고 널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빌 필요 없다. 너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빌 필요 없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내한테 빌어봤자 소용없다 이 말도 되고. 자 가보면 You don't need to beg me to forgive you가 되겠네요. 그죠? beg. 이거 중요합니다. ask하고 같은 의미인데 의미가 약간 더 beg. 약간 더좀 그렇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6번. 그녀에게 다이어트를 멈추라고 충고해라. 충고하다는 advise. 그래서 advise her to stop the diet. 이렇게 되겠네요. 그녀한테 뭐뭐 하라고 충고하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녀한테 늦지 마라고 충고해라. 어떻게 할까요? 늦지 마라. 늦다라는 거는 be late니까 not to be late가 붙겠죠? 그녀에게 늦지 말라고 충고해라. Advise her not to be late가 되겠네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 문장 만들기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그만큼 또 해놓으면 효과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내가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라. 자 여기서는 지금 한번 가보면 일단 뭐 하려고 애쓰지 마라. Don't try to 설득하다. Persuade me to change my mind. 자 목적어와 보호의 순서 이걸 빨리 캐치하셔서 해내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적어 그리고 보호 표시해 놓죠. 이게 없을 때조차도 이게 내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어떤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 이건 5형식으로 표현하면 좋아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보자마자 5형식 딱 나올 수 있게 연습해 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가보면 자, 8번. 우리는 학생들이 좋은 책을 읽도록 권장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해도 되고 학생들에게라고 해야 돼. 아,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지금 우리는 자 이렇게 배웁니다. 그죠?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원래 목적어 보호라 그러면 얘는 을을이 붙어야 맞겠죠. 을을.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또 사실 5형식이 엄격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을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는 게 아니고 뭐뭐가 뭐뭐시 주격 조사도 붙을 수 있어요. 또 뭐뭐에게 뭐뭐한테 이런 부사격 조사도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오든지, 그러니까 5형식이 내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OC를 표시해 놓지 않더라도 이걸 아, 5형식으로 표현하면 좋아라는 느낌이 저절로 생기는 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오더라도 이게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임을 빨리 설정하셔서 즉 얘와 얘의 관계가 5형식으로 표현되겠다라는 걸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또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안 드렸나. 이제 드리네요. 이제라도 드렸으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위에 거 다시 한번 쭉 보면 뭐예요? 너한테, 너 보고, 너를 안 했죠. 그리고 내게, 나한테, 그 다음에 나한테 또 오고, 그에게, 널 용서해달라고, 나한테. 뭐 이렇게 막 오네요, 그죠? 그녀에게, 내가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래요. 여기서는 주격조사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형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8번 했고, 그 다음에 9번 가보면, 내게 기타 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자, 가르쳐 주세요. Teach me, 뭐, to play the guitar. 이렇게 되네요, 그죠? 내게. 내가 기타 치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해도 되잖아요. 그럼 뭐요? 똑같아요, 영어로는. 내가가 와도. 자, 이해되셨죠? 나한테 뭐 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많아요. 나한테 이 프로그램 사용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Teach me to use this program. 뭐 이렇게. 얼마든지. 자, 그리고 10번. 난 내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Expect죠, 그죠? I didn't expect you to come back이 되네요. 이거 한번 바꿔볼까요? 나는 네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I didn't expect you to come back이지만 나는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어. 어떻게 할까요? I expected you not to come back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도 재밌는 변화가 생기죠, 그죠? 자, 그리고 뭐뭐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난 네가 날 배신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난 네가 날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난 네가 거기서 그렇게 말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많잖아요. 11번. 넌 내가 그걸 믿을 거라고 예상했어? 기대했어? expect는 기대하다, 예상하다 다 됩니다. 그래서 기대했니? Did you expect me to believe that? 이렇게 되겠네요. 야, 넌 내가 설마 그걸 살 거라고 기대했냐? 뭐 이렇게. 얼마든지. 자, 됐죠. 12번. 그런 식으로 웃지 말라고 그에게 경고했다. 내가. 나는 경고했다. I warn him. 뭐? 웃지 말라고니까 not to laugh. 그런 식으로 like that.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되겠죠? 나는 그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에게 애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에게 나쁜 말을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럼 13번 가면 엄마는 운동하라고 날 떠밀어. 푸시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mom pushes me to do exercise. 엄마는 나한테 운동하라고 떠민다는 말은 하라고 부추긴다, 강요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애한테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우리한테 좋은 표현이죠. 애한테 공부하라고 좀 다그치지 마라. 이 말 하잖아요. Don't push your child. 여기서 뭐 한 명이니까 child 썼죠. 뭐 to study. 애한테 공부하라고 자꾸 부추기지 마라. 자꾸 밀어붙이지 마라. 이 뜻입니다. 스스로하게 냅둬라. 때가 되면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뭐 아빠 입장에서 야, 니한테 자꾸 담배 끊으라고 자꾸 푸시하지 마라. 그죠? 자, 됐고. 그 다음 15번 가보면 그는 걔한테 앉으라고 지시 걔한테가 아니고 그의 걔한테 앉으라고 지시했다. He ordered his 뭐다? He ordered his dog to sit down. 이렇게. He ordered his dog to sit down. 이렇게 되네요. 걔한테 물으라고 order 했다. He ordered his dog to fight. 뭐 이렇게. 얼마든지. 뭐 짖으라고 명령했다. 그 로봇한테 또 공상과학으로 하면 그는 그 로봇한테 뭐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많겠죠. 그리고 16번 가보면 난 내게 날 따라오고 강요하지 않았어. 난 니한테 강요한 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내가 괜히 니 따라와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야, 누가 따라오라 카드나. 이 말이에요. 내가 니한테 강요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I didn't force you to follow me. 이렇게 되겠네요. 뭐 하라고 강요한 적 없다. 그 다음에 엄마는 내가 외박하는 걸 절대 허락 안 하셔. 어떻게 돼요? Mom never allows me. 이렇게 돼. Never allows me. 뭐 하는 걸? To sleep out. 밖에서 자는 거니까 외박하다. 이렇게 돼요. 되겠죠? 뭐 아빠는 내가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 입는 걸 절대로 허락 안 하세요. 뭐 할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머리 기르는 걸 절대 허락 안 하세요. 뭐 많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자, 그리고 그렇게 하셨겠죠. 자, 18번 아빠는 내게 휴대폰 쓰는 걸 금지하셨어. 금지하다는 forbid이지만 과거는 forbade가 돼요. 그래서 dad forbade me to use my cell phone 이렇게 돼요. 뭐 집에서 예를 들면 가족들과 있는 동안 휴대폰 쓰는 걸 금지하셨다. 뭐 이렇게 하면 뒤에 붙이면 되겠죠. 가족들과 있는 동안, while, 뭐, I am with my famil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자, 이렇게 집에서, at home, 집에서 쓰지 말라고, 금지하셨다. 뭐 이렇게. forbid, forbade. 꼭 알아두세요. 자,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줘.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it 또는 that 쓰시고, 할 수 있게 해줘. 중요합니다. enable. 자, enable. able에 in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that enables us to feel happiness. 이렇게 되네요. 그죠? enable. 중요해요. enable. us to feel happiness.
행복을 느끼게 이렇게 했으니까 feel happiness 했는데 행복을 느끼 그냥 행복한 느낌을 갖게 하려면 enable us to feel happiness가 아니고 happy 이 형식으로 그렇게 가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내가 날 이해해 주길 원해. 난 네가 날 이해해 줬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I want you to understand me. I want you to understand me. 그러니까 이런 말은 나 좀 이해해 주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want 목적어 to 하면 누가 뭐 하길 원하다는 뜻이지만 뭐 좀 해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가보면 자 45페이지 갈게요. 난 내가 거짓말하길 원하는 거냐? 넌 내가 거짓말하길 원하는 거냐? 야 거짓말하란 말이야? 이 말이에요. Do you want me to lie?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부모님은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길 원하셔. My parents want me to enter this university.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Get into this university. 이렇게 되겠죠. 무엇이 새들에게 길을 찾도록 해주나요? Enable 쓰면 What enables the birds to find the way? 그러니까 새가 철새들이 길을 잃지 않고 날아갈 수 있게 해주나요? 뭐 이 말이겠죠. 많겠죠. 무엇이 뭐를 뭐하게 해주나요? 뭐 할 수 있게 해주나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나요?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게 해주나요? 뭐 이렇게 enable을 쓰면 그렇게 표현되는 tool을 써서 표현한다는 거죠. 4번 왜 그들은 우리가 머리 기르는 걸 금지하지? 그죠? 머리 왜 머리를 두 발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why do they forbid us to 뭐죠? grow 아닌데 맞네 grow hair 자 why do they forbid us to grow hair 이렇게 되죠 그죠? 왜 머리 기르는 걸 금지하지? 이 말이에요. 왜 뭐뭐 하는 걸 금지하지? 많죠. 촛불 집회하는 걸 왜 금지하지? 그죠? 사람들이 모이는 걸 왜 금지하지?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5번 가보면 그냥 마음이 자유롭게 흘러가게 허락해라. 냅둬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이 마음대로 이렇게 흐르도록 자꾸 이 생각 전 생각으로 네 마음을 가두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한번 냅둬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just allow your mind to flow freely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6번 그들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자 복종을 강요하면 안 되죠. 복종하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 어쨌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Don't force them to 복종하다. Obey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복종을 강요하면 안 돼요. 복종하라고 강제로. 자 그 다음 넌 내게 떠나라고 명령할 수 없어. 너는 명령할 수 없어. You can't hold me to leave. 나한테 떠나라고 명령할 순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Cannot, should not 쓰시면 또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자 그리고 8번은 너 스스로를 더 부지런하도록 몰아붙여. 몰아붙여라. Push yourself. 부지런하도록 그러니까 to be diligent인데 더니까 to be more diligent. 밑에 박스 나오죠. 박스 나오는데 보호를 부정사로 사용하는 5형식 동사에서 to be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해서 to be kind, to be alive, to be easy. 그러니까 형용사가 오더라도 to be를 남겨두는 게 좋다. 그거 알아두세요. 9번 그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다그쳐봐라. Push 해라. them to 노력하도록. Try harder. 이렇게. 자, 10번. 난 몇 번 너한테 늦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자, 현재 완료죠. 경고했다. 몇 번. I have warned you not to be late several times. 이렇게 되네요. 몇 번 경고했잖아. 또 늦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1번. 난 내가 실패할 거라 예상하지 않았다. I didn't expect you to fail. 이렇게 되겠죠. 나는 네가 그 시험에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Fail the exam. 그죠? Fail. 그리고 뭐 난 네가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난 네가 하도 많아서 꼭 해보세요. 꼭. 자, 12번. 누가 너한테 요리하는 걸 가르쳐줬니? Who taught you to cook? Who taught you to cook? 이렇게 해서 요리하는 걸 누가 가르쳐줬어? 이 말이에요. 누가 너한테 이거 하는 걸 가르쳐줬니? 많잖아요. 누가 너한테 뭐가 좋을까요? 이 게임 하는 거 누가 가르쳐줬냐? Who taught you to play this game? 뭐 이렇게. 제 머리가 뻑뻑해요. 네, 여러분 그냥 차분하게 한번 여러분 또 입장에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 아이들을 이기적이도록 부추기지 마세요. 자 부추기다 여기서는 encourage 하면 써오는 건데 don't encourage children to be to be가 있어요. to be selfish 이기적이도록 이게 경쟁심을 기르고 자꾸 이렇게 공부만 하도록 강요하면 그게 결국은 이기적으로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애들한테 이기적이도록 encourage 하지 마세요. Don't encourage your children. 아, 그냥 children인가? Don't encourage children to be selfish. 자, 됐고.
14번 부모님들이 이걸 허락하도록 설득해봐라. 자, 설득해봐라. Persuade 누구를? Your parents를 허락하도록 to allow i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한테 네가 거기 가도록 허락하도록 설득해봐라. Persuade your parents to allow you to go there. 5형식을 두 번 써도 되겠죠. 이렇게 쓰면 또 재밌네요, 그죠? 자, 됐고. 그녀는 내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She advised me to be patien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너한테 그만하라고 간청하고 있잖아. 야, 제발 좀 그만하라고 내가 이러고 있잖아. 간청하고 있잖아. 어떻게? 진행이니까 I'm begging you to stop. 이렇게 되겠네요. I'm begging you to stop. 그만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17번은 난 당신에게 날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근데 떠났잖아요. 이 말이에요. 난 애원했어요. I begged you.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not to leave me at that time. 그때. 뭐, however you left me. 그래서 넌 떠났어요. 뭐, 이런 거. 그죠? 자, 그는 나에게 그 대신 그걸 하라고 부탁했다. 부탁했다. He asked me to do that. 그 대신. Instead of hi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누가 너한테 여기 머무르라고 했냐? 말했냐? Who told you to stay here? 누가 너한테 뭐뭐 하라고 말했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에게 그만 먹으라고 해라. Tell him to stop eating. 그만 먹으라고 말해라. 그에게 그만 포기하라고 말해라. 그에게 뭐뭐를 계속하라고 말해라. 아, 자, 어떻습니까? 두 장인데요. 참, 이거는 정말 할 게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 책 한 권 만들어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응용 문장 한번 해보시고요. 어렵지 않았죠? 이건 쉽습니다. 요게 또 잘 돼야 뒤에 이제 또 긴 문장들 나와요. 긴 문장 가서 또 한번 봅시다. 숙제 꼭 하셔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